진짜 저런 쿠치넬리풍, 뭐 파비아나 필리피풍, 또 그런 막스마라풍 의류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년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아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천평화에서 만나는 기획 수입도 많고 재편급의 좀 고급, 예, 진짜 비싼 그런 수입으로도 있어요. 이거 보면 안대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소매로 구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해외에서 오셨거나 지방에서 서울에 오셨거나 쇼핑을 하려면 남대문으로 가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빠시온 누빵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셨던 남대문 시장에 구경으로 왔습니다. 특히 남대문 시장은 정말 온 가족, 아이부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너무나 재밌는 남대문. 가을 신상 나왔으니까 또 봐야겠죠? 바로 시작할게요. 남대문 시장 가을 구경. 렛츠고! 자, 이번에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아동부 골목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사실 이제 우리 애들이요, 조금만 있으면 외삼촌이 결혼합니다. 예, 제 처남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이랑 와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제가 아동복 상가에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상당히 예쁜 아동복이 많죠. 그래서 조금만 돌아다녔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제 여기 들어가 포키의 아동복. 여기는 상가가 굉장히 컸어요. 옷이 너무 많고 특히 여기 지금 보이는 요런 이제 샤넬풍의 이제 아동복들 저렇게 이제 좀 파티복 같고 화려하고 이뻤는데요. 여기가 이제 상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구경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보입니까? 바로 위에 좀 전에 상가에서 봤던 똑같은 아동복이 또 걸려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대문 아동복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대량 생산되는 옷들이 지금 상가에 많이 풀려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좀 가격 경쟁을 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딸들한테 저런 군복을 좀 입혀보고 싶어요. 왜? 저는 좀 딸, 여자라고 할지라도 좀 강인하게 좀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아동복 구경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상해. 아동복은 조금만 봐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탈출하게 됐고요. 탈출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르댕 아동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그 포키 아동복보다 더 큰 느낌이었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상하게 아동복은 조금만 돌아다니도 힘이 들어요. 아빠가 안 오잖아. 아빠 들어오면 큰일 나. 막 기가 엄청 딸려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옷장사 하니까 또 일일이 제가 다 골라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힘들었고요. 근데 이제 아동복을 보니까 이렇게 파티복도 많고 예쁜 것들 너무 많은데 이제 요런 게 이제 제 취향이라서 요리조리 살펴봤는데요. 예, 또 엄마 취향이 아니어서 구경만 했어요. 자, 그리고 추석에 입을 요런 한복 요런 거 되게 이뻤거든요. 그냥 요것도 하나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동복을 이렇게 저렇게 참 많이도 골랐고요. 저희는 이 매장에서 옷을 참 많이 샀거든요. 옷이 전반적으로 다 이쁘고 분위기가 있는데 편한 옷, 예, 아동복도 참 고르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저희가 아동복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애기들 옷이야. 자, 이렇게 아동복을 이제 다 구경한 다음에 마치 여기 들어오면 이게 개미굴처럼 생겼어요. 근데 저한테는 개미굴이 아니고 개미 지옥 같더라고. 자, 그런데 이제 양말하고 이런 것까지 저한테 다 고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저 뭐 쿠로미, 뭐 마이멜로디, 저기 살리오 건데 하여튼 저 일본 캐릭터인데 참 일본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또 남대문의 대표적인 쇼핑타운 삼익 패션타운인데 1층에 오면 또 서울 원 아동복이 있어. 와, 근데 서울 원 아동복은 제가 아동일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원 아동복 입고 온 애들은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옷 입었네 하면서 부러워하고 그랬지. 자, 그런데 이제 경기가요 이게 조금 안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출산율 저하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동복 산업도 이제 사양길이 걷지 않나. 아동복 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여기 2, 3층을 올라오면 이제 숙녀복 돼 있는데 이제 대강 중량 여성복이 많아요. 한 60대 이상의 옷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분위기는 거의 동대문 도매시장급이에요. 완전 상가가 따닥따닥 붙어있고 사람도 엄청 많고 이게
이제 동대문으로 치면 아트플라자? 예, 그 정도 상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60대 이상 옷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는 옷들이 많거든요. 아, 이강의 옷들은 진짜 예뻤고 여기도 색깔이 좀 화사하지만 옷이 되게 예쁘죠. 자, 그래서 이제 동대문 아트플라자와 이 남대문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거기는 도매, 옷장사만 도매 구입을 할 수 있지만 남대문은 누구나 와서 소매로 다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매보다 조금 가격이 비쌀 겁니다. 하지만 아마 각 지방,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보세옷집보다는 저렴한 것이 남대문이기 때문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진짜 복받았다. 야, 이런 한복집도 특이하고 너무 이쁘죠. 자, 이제 길거리를 나와서 또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야, 은남 우먼 패션 이름들이 착착 달라붙고요. 사실 제가 이 남대문은 저번에 제가 한 20년 만에 와봤고 요번에 어떻게 보면 진짜 오랜만에 한 세네 번째 와봤는데 사실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 보니까 이 조이가 지금 봐봐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지금 얼굴이 옷이가 꼴뚜기가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남대문에서 여러분 길에 잘 모르겠으면 여기 지금 우산 들고 있는 안내원들 있죠. 요런 분들이 길을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남대문에 처음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시면 저 안내원들한테 물어보면요, 저 안내원들이 같이 걸어가서 알려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저 안내원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데 스카프 길거리에 팝니다. 이게 이제 10,000원에 5장이에요. 당연히 폴리에스테르지. 자, 소재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도 약간 L, 메스, 뭐 구찌 이런 필이 나니까 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경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이제 도깨비 상가에 내려가는 길이에요. 수입 상가. 근데 거기 내려가지 말고 조금 옆으로 더 돌아보니까요. 아, 이제 아빠들, 남자들의 로망이야. 이게 이제 군수 물품이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미국 그 군수 물품이 들어와서 그 미국산 미군인이 입는 거 막 그렇게 많이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여기 아, 형님 있잖아. 백인 형님. 야, 이 미군의 향기가 나는가?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국 사람이 왜 미국 물건이 여기서 사지?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한복 사는 기분 같은데. 자, 그리고 마스터 K. 아, 여기는요 레더 크래프트, 한마디로 가죽 장인 공방의 집이었어요.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핸드크래프트, 그러니까 수공예로 만든, 직접 만든 가죽 가방들이었고요. 저쪽에 보니까 연보라색, 예, 저게 또 에르메스 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가방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한번 콜라보를 해보려고 그랬어. 얼마나 하는가 하고. 근데 이제 70만원, 80만원이더라.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좀 좋아하는 가방, 또 이제 더 하나 간직하고 싶은 가방 같은 거를 좀 고퀄리티로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가죽으로 제작하고 싶다. 여기 와서 그 샘플을 맡기면 만들어줍니다. 이제 만드시는 거는 상당히 좀 잘 만드시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참고해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입상가 내려가고요. 하, 이제 수입이 매장 내려갈 때 막 옆에 보이는 막 저런 것들 있잖아, 저거. 막 커피하고 막 그 식품 같은 거. 그 다음에 막 연양제 약 같은 거. 이제 요런 거 보면 이국적인 맛에 막 마음이 떨리거든. 자, 근데 원래는 제가 여기 이제 들어와갖고 좀 고급 의류를 찾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못 들어왔어요. 이렇게 좁은 길로 들어오면 이제 고급이라고 보기보단 좀 가성비의 의류가 많은 곳이니까 이 댄딤 전문점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신발 가게. 그리고 저는 남대문 오면 이렇게 좀 귀금속, 액세서리 이런 장식품에 상당히 눈이 많이 가요. 똑같은 귀금속을 사도 여기서 사면 왠지 좀 싸게 살 것 같은 그런 기분 들지 않아요? 자, 그리고 뭐 각종 뭐 용품들 뭐 다 있습니다. 생활용품, 뭐 속옷집 뭐 여기저기 많고. 아, 그리고 저 멀리 보니까 삼성상에 핸드폰도 파는 거 있는데 와보니까 건어무라고 수입 식품 같은 것들이었어요. 자, 바로 여기죠. 이쪽으로 오면 좀 넓은 여기 길이 있는데 좀 옷들이 좀 고급으로 잘 깔려있고요. 딱 보는 옷들이 아, 저쪽보다 훨씬 좀 고급 옷들이 깔려있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다 수입이라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수입은 뭐 여러 가지니까 우리가 청평화에서 만나는 기획 수입도 많고 재평급의 좀 고급, 예, 진짜 비싼 그런 수입으로도 있어요. 이거 보면 딱 보이잖아요. 이제 35,000원. 이태리 수입인데 얼마예요? 35,000원이란 거거든. 아, 진짜 이태리 건지는 이제 저는 몰라. 자, 특히 아, 이 매장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보니까 저 보입니까? 글자들. 여기는 파비안나 필리피. 파비안나 필리피는 저번에 우리가 압구정동 그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봤죠. 아, 거기 그 브랜드. 근데 옷들이 보면 근데 다 좀 이제 고퀄리티 비싼 옷들이에요. 저기는 브루넬 옷
쿠치나리. 저렇게 붙여놔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좀 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실제로는 여기 진짜 파비안나 필리피랑 브루넬로 쿠치넬리가 진짜 파는 겁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사장님이 매우 바쁘셨고 장사가 잘 되더라고. 그리고 여기는 도매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와 계시는 고객님들이 다 옷 장사 분들이 오셔서 도매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하더라고요. 이제 혼자 잘 보고 왔어요. 보니까 진짜 저런 쿠치넬리풍, 뭐 파비아나 필리피풍, 또 그런 막스마라풍 의류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년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아는 곳이었어요. 사실 우리 에리가 이제 추구하는 또 패션도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에리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긴 합니다. 와, 그리고 진짜 이런 거는 에르노 상품인가 정말 궁금했고요. 이제 이런 거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들, 아빠들이 좋아하는 게 남배물에 많거든. 뭐예요? 양주. 저도 이제 술은 잘 못 마시는데 양주 구경하고 또 양주를 한 병씩 모으기도 합니다. 예. 그냥 집에 놔두면 이쁘잖아. 예. 특히 남대문의 양주 가게들은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경할 거리가 너무 많고요. 그런데 제 기억에 제가 4, 5년 전에 샀던 면세점 양주보다는 별로 안 싼데 그런 기분이 들긴 했어요. 아니 물론 술집이나 일반 마트 같은 데보다는 싸겠죠. 자 여기도 보면 수입물이가 가득한데 저 끝에 보니까 뭐 있어요? 아 우리 LA에서도 예전에 팔았던 그런 수입 기획 원피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쪽 남대문 수입 코너도 잘 돌아보면 명품 스타일 수입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보면 재평에서도 좀 수입 기획 파는데 또 청평에 있는 수입 기획 상품들 그런 종류들 의류를 많이 팔고요. 이제 기본 이런 옷가게도 있습니다. 사실 동대문이랑 옷이 겹치는 것들이 많지만 남대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소매로 구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해외에서 오셨거나 지방에서 서울에 오셨거나 쇼핑을 하려면 남대문으로 가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온 가족 물건에 다 살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메리트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명품 스타일 액세서리도 얼마나 많이 파는지 몰라요. 아, 또 이런 이국적인 식품들 괜히 막 사고 싶어. 자 그리고요 이쪽에 코너 쪽으로 좀 돌아서면 이렇게 또 고급업 집이 있거든요. 이거 다 브랜드 막 달려있어. 엄청 명품 브랜드. 자 근데 이 상가는요 다른 데 상가는 다 열려있잖아요. 여기는 여기만 딱 진짜 매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밖에서 한번 구경해봤는데 옷 퀄리티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재평 3층에 그 수입 코너에서도 약간 쿠치넬리풍 그런 것들 좀 좋은 거 파는 집 있거든요. 그 정도 퀄리티 느낌이라 옷들이 전부 다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 아, 사실 동대문도 재평은 소매로 구입이 가능해요. 낮에 가면. 그래서 동대문 재평의 3층에 가서 이런 옷들을 구입해도 되지만 남대문에 오게 되면 전부 다 소매고 온 가족 물건을 다 살 수 있으니까 아 정말 남대문 시장이야말로 우리 한국에서 제일 메리트 있는 시장이다. 예,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요런 진짜 원석으로 돼 있는 액세서리도 많았거든요. 이게 지금 가득가득 주렁주렁 이렇게 걸어놔서 그렇지 하나씩 보게 되면 진짜 예쁜 물건도 많거든요. 아, 득템할 가능성은 진짜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너무 좋아하시죠? 수입 가구점, 소품점. 와, 저희의 샹들리에 하며. 그러니까 마치 주인이 외국 사람만 딱 있으면 유럽 쪽에 이런 샵들 구경하는 기분 아닐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좀 은제품, 이런 것도 많은 가게였는데 저는 진짜 남대문 오면 액세서리 구경을 진짜 많이 해요. 아, 그리고 각종 식품, 약품. 사실은 동대문에 절대 없는 남대문의 메리트는 진짜 이런 해외 식품이잖아요. 또 이제 고디바 초콜릿. 이건 제가 이제 명품이라 들었거든. 아, 하나 사왔어요, 이거. 제가 맨날 저녁 먹고 하나씩 먹고 있는데 아, 2kg 쪘네요. 자, 그리고 과자 구경하는데 오, 치토스. 이게 치토스가 이거 수입을 하나 사와서 애들 이제 사줘봤거든요. 이게 한국 치토스랑 맛이 틀려. 느끼해. 근데 애들은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종 이런 과자들 구경하고 뭐 연양제 이제 이런 것들 뭐 구경만 좀 해봤어요. 예. 요 동전 파스 이런 것도 구경하고요. 이제 집에 있어서. 자 그리고 저번에 엄청 어떤 분이 궁금해하시더라고. 이 칼국수 식당 이 골목 안에 들어가 보면 안 되냐. 그게 들어왔지 이제. 이거 찍었지 이번에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칼국수 세트를 시켜 먹었는데 여기 메뉴에 보시듯이 보리밥, 칼국수, 냉면 요 세 세트 먹는 게 8,000원이잖아요. 코스 요리야 코스 요리. 이걸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요. 먼저 보리밥, 비빔밥을 주는데 양을 조금 주는데 딱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맛있으려 그러면 바꿔줘 음식을. 그냥 칼국수를 이제 먹는 거죠. 자 그럼 루팡의 칼국수 먹방 잠깐 보실까요?
따봉. 마지막 따봉까지 완벽하죠. 자, 이렇게 칼국수를 먹으면 이제 냉면을 조금 줍니다. 이제 비빔냉면을 주는데요. 아, 저는 여기서 칼국수가 제일 맛있었어요. 역시 칼국수 골목이었고, 이제 이 골목에는요, 똑같은 메뉴예요. 금방 먹었던 그 칼국수 코스 요리. 다 같은 집인데, 이제 여러분 취향대로 앉으면 되고요. 그래도 사람 심리가 사람 있는데 앉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칼국수를 다 먹고 나서는 지하철 역 앞에 있는 또 이제 메론하고 수박 파는 가게가 있거든요. 이 추억의 메론꼬지, 수박꼬지. 이게 메론 먹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을 쇼핑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재밌게 쇼핑하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추석 연휴 때도 가을에 또 여러분의 여유가 허락하시고 휴일이 있다면 남대문 쇼핑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퀄리티의 그런 수입 의류점들도 있고 아마 가격은 싸진 않겠지만 품질은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옷집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과 쇼핑을 사랑하는 분들이 즐겁게 쇼핑할 수 있는 남대문 쇼핑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쇼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이 정도면 나도 이 먹방 유튜브로서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따봉!